다음에 좀 초강력 차로 해서 최초 아닌가요? 의사 가푸어? 근데 저도 궁금했어요. 내가 의사가 됐어. 저는 이제 안 돼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배우자도 그런 비슷한 직업을 만나고 싶나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우리 이원장이. 네. 아유 반가워요. 진짜 오랜만에 네. 다시 만났네요.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피부과 전문의 임예입니다. 아, 우리 또 서울대 출신 네. 미녀. 미녀 붙이면 욕 먹나? 네 아니 그 미녀는 붙이지 말아주세요. 알았어요. 네. 그냥 여의사로. 네. 앞에 하나 붙여서 마녀로 갈까요? 아니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이원장님 모시고 또 이제 이 클래스 이제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딱히 나왔는데 네. 아 오늘 또 즐겁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잘 부탁드려요. 아 근데 저는 신형인 줄 알았는데 구형이네요. 아 그런가요? 네.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산... 2020년에 샀어요. 아 그럼 거의 네, 끝물에 네. 샀구나. 그런가 봐요. 아 저 네. 마크만 보고 샀다는 이게 그 E클래스인가요? 네. 그 수많은 패밀리카들이 많은데 패밀리카로 E클래스 선택하기 쉽지 않은데요? 네. 제가 차를 잘 모르는 편이어가지고 아, 그래도 네. 많이들 좋다고 하는 차들 중에서 네, 선택을 했어요. 보통 첫 차 살 때 그래도 국산차 네. 사지 않나요? 좀? 아 저는 이제 패밀리카도 처음이고 제가 운전을 처음 하는 차였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막 많이 긁을 수도 있으니까 네. 좀 부담 없는 차를 살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 그래서 긁어도 되고 막 타도 되는 E클래스를 선택했다. 벤츠에 아 역시 아니요. 역시 서울대 출신은 다른가? 아니요 더 편한 차를 타려고 네. 고민을 했다가 네. 이제 아이를 태우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안전하고 좋은 차를 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첫 차로는 제 기준에선 좀 무리해서 산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요 마크가 좋아요? 네. 샤넬 마크가 좋아요? 아 어렵다. 아, 어려워요? 야 이게 어려워요? 아 근데 비슷한 급 아닌가요? 아 비슷한 급이에요? 아 벤츠랑 샤넬과?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벤츠를 샤넬에 비유 많이 하고 네. 이제 포르쉐 이상을 에르메스로 비유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런 네. 식으로 막 인스타 사진 찍어 올린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괜히 은근히 이 마크 나오게 아니 없어요. 이거 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이거 자세히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더럽다 어떡해. 요즘 유행이잖아요. 벤츠 그래요? 차를 타고 네. 아이폰을 들고 시계 하나 보이고 네. 스타벅스 들고요. 아 그럼요. 없습니다. 그 정도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안 해봤어요. 와 근데 이거 상호 네. 한 번도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바퀴가 너무 더러워서 네. 이게 기스가 난 건지 때가 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네. 어디가 기스고 때인지 아니 무사고인데 네. 세차를 좀 오래 못했어요. 아 평상시에 좀 네. 그 안 깨끗한 스타일이세요? 아니요. 네? 뭐 이렇게 좀 아니, 안 깨끗하진 않은데 바쁘다 보니까 아, 워킹맘에 비해라고. 아, 네. 워킹맘에 비해? 아, 이해해 그래도 주세요. 신발 정도는 한번 닦을 수가 있었는데, 나오신 분들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데요? 네. 이야, 이거 기스인지 때인지 알 수가 없네, 이거. 와. 큰일 났다. 아, E300 모델이고, 가솔린 모델이네요? 네. 그 트렁크 한번 열어주세요. 과연 아, 우리 서울대 출신 의사님 아니, 네. 아니 별다를 건 없고 그냥 제가 네. 타이어 하나가 처음 만나봐서 애기 그래요. 애기 키우는 그냥 핫팩들이 좀 있고 네, 우산이랑 뭐 요 그 네. 트렁크에 앉아서 뻥튀기 먹었어요? 아니요 거의 팝콘을 뜯은 것 같은데요? 야 이거 거의 네. 에디션인데요? 애기들 짐 막 이런 거 씻다가 아, 네. 청소가 좀 잘 안 돼 있어요. 차 사고 트렁크 네. 청소는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나 봐요? 아니 한 번도 안 한 거 아니네. 좀 몇 달 네. 됐습니다. 솔직히. 아 몇 달 됐어요? 네. 그 손톱 한번 볼 수 있어요? 손톱이요? 네. 왜요? 그래서 손톱에 때는 안 꼈네요. 네. 근데 이거 2020년도에 사서 이거 초보 운전 스티커 붙였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 운전할 때니까. 네. 그럼 2년째 샀어요. 붙이고 다니고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귀찮아서 안 뗀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2년 붙여야지 생각했어요. 아, 2년은 붙여야겠다? 네, 2년은 붙여야겠다 생각했는데 2년 이제 좀 넘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약간 귀찮아서 안 떼는 거 반 그리고 괜히 심적으로 사람들이 좀 아, 저 사람은 운전 못하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네, 차가? 네, 그래서 멀리서 양보해 주기도 하고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서 한 1년 정도 더 유지할까. 3년째? 네. 뭐야 38년도 군대도 아니고 이거 3년 군대 가야 돼? 이거 뭐야? 제가 뒷좌석 되게 중요시하는 거 아시죠? 아, 네. 네. 한번 뒷좌석 한번 볼까요? 아, 네. 제 차는 뒷좌석은 안 돼요. 왜요? 왜요? 거의 전쟁인가요? 네. 한번 봐봐요. 한번 네, 봐볼게요. 진짜 난리, 제가 충격을 받는지 안 받는지. 네. 에이, 여태 제가 차를 몇백 대를 봤는데. 일단은 카시트가 있어서. 아, 그때 그 소개팅에 데리고 나온다는 그 딸들? 네. 맞아요.
그냥 카시트로 가득 차 있어요. 야, 이거 뒷좌석에 아예 타질 못하겠네요. 와, 애들 둘 태우면 끝나네요. 보통 애기 둘 키우면은 이 클래스로 네. 패밀리카 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야, 요 바닥에는 여기는 그 뭐 했어요, 여기서? 바닥은 진짜 이제 애기 과자 부스러기. 네. 다 애기 핑계 대시는데 지금 애기한테 죄를 다 덮어 씌우는데요. 네. 요거는 그냥 네.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쪽에 카시트랑 이런 것 때문에 뒷좌석 안 잡을 수가 없고 네. 이 정도면 앞좌석에 저 같은 키 있고 등치 있는 남자는 타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 근데 그만 보고 그냥 운전하면 안 돼요? 아, 앞만 보고 가자? 네네. 아, 더 이상 둘러보지 말자. 네. 어. 저 내부를 이렇게 오래 볼지 몰랐어요. 아, 알았어요. 네. 어차피 화면에 별로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썸네일은 따로 열심히 찍어보거나 해야 돼요. 지금 이 말도 한번 넣어야겠어요, 영상에. 왜요, 왜요? 놓지 마세요. 그리고 피부과 그 원장님으로 일을 하면서 다른 의사 동료분들은 무슨 차를 타요?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자기 취향대로 막 이것저것 바꿔서 타고.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친구 여의사들 보면은 최근에 친한 언니는 그 포르쉐 SUV. 아, 카이엔. 네, 카이엔. 이현재님의 다음 드림카. 네, 드림카. 그러면은 이 클래스를 타기 전에 어떤 차랑 좀 고민해봤어요? K7. 아, K7? 네. 네. K7을 그냥 친구가 태워줘서 탔는데. 네.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 편하다? 네. 아, 근데 친구분들이 다 나이가 있다는 거, 원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요? 저는 30대 중반입니다. 우와, 20대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뻥을 한번 쳐줘야 네. 이제 사람들이 또 재밌어 하니까. 할부, 리스, 렌트. 신차 살 때 최고의 금융 상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넘버원 신차 다이렉트 금융 플랫폼, 카동. 유후! 이 클래스를 탔잖아요. 네. 주변 그 친구들이랑 지인들은 뭐라 그래요? 이 클래스 딱 타면? 사실 특이하거나 이런 차는 아니니까. 네. 네. 그냥 무난한 선택이다 이런 느낌이고. 그래도 이제 첫 차 축하한다 막 이런 반응들. 그러니까 울지 말고 잘 타라. 그냥 첫 차인데 용감하다 뭐 이런 느낌. 포르쉐 친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줬죠. 왠지 알아요? 네네. 다행히 내 차보단 좋은 거 아니다. 아, 다행이다. 만약에 내 차보단 좋은 거 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머, 이거 사고 많다는데. 어머, 이거 불편하다던데. 너 괜찮겠어? 괜찮겠어? 첫 차로 이거 좀 그렇지 않아? 어머, 이거 하여튼 요즘에 욕 많이 먹더라.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긁어도 괜찮겠어? 막 걱정해주고. 네. 그렇죠. 그 이 클래스가 항상 우리 베스트셀러카 세단 1위거든요. 외제차로. 근데 이게 사실 마크빨이다. 1억 이하의 벤츠는 벤츠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진짜요? 네. 1억 이하의 벤츠는 벤츠가 아니래요? 네. 그래서 벤츠는 S클래스만 벤츠다. 이런 얘기도 많고. 요 차 이렇게 사고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실 만약에 전 차로 고민을 해도 네. 추천을 해주고 싶을 만큼. 패밀리카로도? 네네네. 아, 패밀리카는 제가 이제 애가 하나일 때 샀는데 둘이 되니까 정말 뒷좌석에 공간이 좀 없기는 해요. 언제 그렇게 두 명을 낳았어요? 네, 그 소개팅이 데리고 나올 우리 딸들. 네. 그리고 차 안을 보니까 와, 이런데 그러니까 먼지가 엄청 껴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세차를 안 하겠네요. 아, 그럼 이 클래스를 타보니까 네. 좀 이게 어떤 게 그렇게 좋아요? 사실 제가 다른 차를 안 타봐서 잘 이렇게 정확한 비교를 하는 건 어려운데 네. 이제 그 서라운드라고 하나요? 아, 네. 그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아, 후진할 때? 네. 후진하거나 주차할 때? 주차할 때랑 네. 그리고 좁은 길 갈 때도 네. 되게 잘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O 시리즈랑 A6도 있잖아요. 이 비슷한 차급이. 네. 그런 거 중에서 이제 E 클래스. 이건 솔직히 마크죠? 마크빨. 그거는 그런 거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돌아다니는 모델은 살짝 조금 막 이렇게 안 이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랬던 게 네. 옵션이 다 있어. 아, 그쵸. 네. 네. 사실 내가 매일 운전을 하면 안에 옵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운전할 때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네. 네. 아, 이게 저는 너무 편해요. 이게 없는 차는 상상이 안 돼요. 사실. 아,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네. 운전하면서 특히 공간 감각이 좀 아주 발달하진 않은 편이어가지고 이게 앞을 계속 보면서 여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으니까 내비를 이렇게 안 봐도 되니까 그게 너무 편하고. 그리고 진짜 요즘에 통풍 시트도 있고 열선 시트 이런 것도 다 들어있고 헤드업도 들어가 있고 요즘에 워낙 이제 옵션들이 많이 빠져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게 매일 차를 운전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당연 터치도 되죠?
네. 아니 아니요. 터치 안 되고 여기 버튼으로 해야 돼요. 아 이걸로 해야 된다고요? 네. 요즘 시대에? 네. 노터치 터치 시대에? 터치 안 됩니다. 사실 여기 더러워져서 안 돼요. 야 여기만 깨끗해. 우와 말도 안 돼. 여기만 깨끗해. 지문 하나 없어. 맞아 여기 깨끗해요. 제 차는 진짜 지문 투성이거든요. 네. 더러워서 안 됩니다. 제가 이전 네. 벤츠가 터치가 안 된다는 거를 잊고 살았었어요. 야 이거 진짜 불편할 텐데 이거 적응돼서 이제 뭐 그런 거 없죠? 아니 아니 안 불편해요 진짜로.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스크롤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아 지금 손목 그렇게 꺾어서요? 꺾어서 이렇게. 이야 그 우아하다. 이렇게, 네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렇구나. 터치되면 편하겠다. 그렇죠. 속마음은 그렇지만 네. 근데 불편하진 않아요. 일단 옵션도 다 들어있고 네, 일단 뒷좌석이 이렇게 카시트가 많이 실리고 하니까 진짜 네. 사람을 못 태우겠네요. 따로? 그쵸. 거의 2인승 차예요 지금. 저 지금 아주 죽겠어요. 되게 불편해 보여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남편분은 직업이 뭐예요? 남편은 치과의사예요. 아, 그러니까 이빨과 피부의 만남이네요. 목 아래로 만나지 않네요. 다 얼굴 그냥 얼굴에서 끝내버리네요. 네, 목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네. 직업을 보고 만난 건 아니지만 네. 이빨 뒤집어 까고 얼굴 뒤집어 까고 그렇죠. 혹시 또 탈모하시는 분 없어요? 가족 중에? 그것까지 하면 얼굴 끝난 탈모는 피부과의 영역이에요. 아 그래? 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텐데 저도 궁금했어요. 내가 네. 의사가 됐어. 저는 이제 안 돼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배우자도 그런 비슷한 직업을 만나고 싶나요? 아 주변에 사실 저 결혼 안 한 친구나 언니나 뭐 제 또래인데 30대 중반인데 결혼 네. 안 한 분들도 꽤 있고 근데 다들 이상형이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비슷한 직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일단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해를 잘 해줄 수 있으니까. 아 이해를 잘 해준다? 네 뭔가 내가 일적으로 힘들어도 이게 어떻게 힘든 건지를 잘 아니까 네, 네 그런 게 좋다고 하고 왜냐면은 좀 뭐 경험하지 않으면은 잘 상상하기 어려운 막 그런 고충들을 잘 이해해줄 수 있다? 저는 좀 그거는 좀 핑계인 것 같고 솔직히 네. 이제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이 급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네. 사실 막 의사가 되면 다 돈을 많이 번다 이거는 저는 요즘은 잘 모르겠고 그냥 네. 명예로운 직업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다들 이렇게 어느 정도는 리스펙해주는 그런 직업이니까 이제 그 정도의 명예가 있는 직업을 배우자로 만나고 싶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채널에는 카푸어 채널이 또 유명하거든요. 카푸어가. 네,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네. 월급이 한 장 이렇게 달랑달랑 하시니까 네. 곧 차면은 다음에 좀 초강력 차로 해서 네. 최초 아닌가요? 의사 카푸어? 네. 의사 카푸어 어때요? 카이엔보다 더 강력한 걸로. 완전 강력한 걸로 해서. 네, 아예 한 지방에 가시죠. 아무리 뭐 그래도 나는 카푸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한 지방에 가시죠 그냥. 한 3억짜리 후악 해가지고. 아 그럼 카푸어로 출연시켜 주세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 그 또 피부 관리 그 받고 싶거나 이렇게 얼굴 뒤집어 까고 싶은 분 뒤집어 까야 돼. 청담 네. 그 식식버거 건물에 있는 네. 그 리언 피부과 거기다 네. 한번 찾아주시고 여기 가면은 우리 초미녀 우리나 1등 초미녀라고 해달라고 했어요. 여보 안녕. 여보가 좋아하는 재벌TV에 나 나왔어. 나 출세했어. 인터뷰 올 때 고민을 좀 했는데 여보의 911을 몰래 끌고 나올까. 그랬어요. 오늘 유튜브 각인데. 아니 그럼 너무 웃겼을 것 같았는데 내가 또 소심해서 혼날까봐 그렇게는 못하고. 오늘 뚜껑 따고 인터뷰했어야 되는데 그쵸? 그거 진짜 약간 멋있는. 아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리얼이 아니니까. 남편이 보면 얼마나 웃겼을까 이런 생각은 좀 했지만 아무튼 하지는 못했고. 여보 내가 다음 차는 포르쉐 카이엔으로 출연한다고 얘기를 해버렸어. 여보도 생각이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한번 견적을 한번 보러 가볼까? 같이 가줄 수 있으면 사랑해. 여보가 사준다면 더 사랑해. 알겠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요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